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두 개의 100만원짜리 산삼을 주문받아가지고 평창 야산에 왔습니다. 평창 야산은 해발이 8,900m예요. 더덕을 캐면서 지금 산삼을 보고 있어요. 아, 덥습니다, 더워. 드디어, 이제 평창도 더워지기 시작하네요. 자, 더덕이죠. 오늘은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항산화 물질, 폴리페놀에 대해서 강의 좀 해드릴까요? 좀 앉아서. 여러분들, 중국에는 이런 명언이 있어요. 차를 가까이 하는 자는 의사를 만날 일이 없다. 먹는 차. 차에는 어떤 성분이 많아서 그러죠? 바로 좀 전에 설명한 항산화 물질이 많아서 그러죠. 실제로 이하여대 교수님이 백몇 가지 식물에 항산화 물질 폴리페놀을 조사해 보니까 녹차, 버섯, 참치 이 세 가지가 탑3였어요. 예, 의사를 만날 일이 없다. 항산화 물질 폴리페놀은 만병을 예방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죠. 근데 폴리페놀이 어디에 들어있죠? 예, 바로 식물의 세포벽 안에 엽록소에 들어있어요. 녹색의 엽록소 안에 있는데 이게 본래 자외선 차단 물질인데 인간한테 그렇게 질병 예방을 해주죠. 그래서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번에 고객 데려왔는데 그렇게 내가 이렇게 강조를 해도 더덕 줄기랑 잎을 버리고 뿌리만 가져가더라고요. 줄기랑 잎에도 사포닌이 있으면서 바로 만병을 예방하는 폴리페놀이 그렇게 많다고 같이 가서 갈아먹으라고 그래도 여전히 버리고 가더라고요. 더덕, 도라지, 산삼 뿌리에만 사포닌이 있는 게 아니고 잎 줄기에도 다 있고요. 또 자외선 차단제, 폴리페놀은 자외선 차단제니까 뿌리보다 확실히 잎 등에 많아요. 절대 버리지 말고 모조리 갈아서 드세요.
오늘도 더덕이 많이 나옵니다. 이야, 대박입니다. 시계. 감사드립니다. 야, 리드만 확인하고. 과연 어떤 삶일까요? 아, 여러분, 이 상상에 대해서 제가 명확히 설명할게요. 추정이에요. 이런 최근 시중에, 계속 해봐야지 알지. 옛날 시나, 뭐 순수 시나 아니에요. 최근 시중에 대나 좀 거쳤으면 좋겠네요. 평창 산 속에 이제 오디가 이거 가고 있습니다. 도덕이 눌러보니까 단단합니다. 여기서 여기 능선 올라오기까지 엄청 힘들었는데 능선 오니까 시원하고 좋습니다. 여름 산행의 맛이 능선에서 바람 쐬는 거랑 땀 잔뜩 흘린 다음에 개울에서 세수할 때 그때 뭔가 희열까지는 아니어도 아주 상쾌한 게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3은 발견해 놓고요. 도덕 거의 세 봉지 돼갑니다. 또 세 군데 보내려고요. 여러분들 덥죠? 저지대는 엄청 더울 것 같아요. 힘내세요. 여기 산죽밭인데요. 마지막 모험하면서 하산하고 있습니다. 이 산죽밭에 이렇게 이제 기계충 먹었듯이 이렇게 빈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운 좋으면 빠진 큰 삶이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꼼꼼하게는 못 보고 또 산죽밭 간통하면서 걸리기만 바래라 그런 마음으로 간통하고 있습니다. 삼 나오면 보여드리고 안 나오면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저녁 되세요.